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대입니다. 자, 이번엔 영사관 점령 전 네, 점령 오브젝트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밴디스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관리사무실 지하 기록보관소, 1층 비자사무실 지하 차고,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2층 관리사무실 기록보관소 비자사무실 차고 순서대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실입니다. 약간 툴팁이 좀 이상하네요. 2층, 1층, 지하 순서대로 알려줘야 되는데 2층 지하, 1층 지하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일단 지금 네, 지금 시작한 곳이 바로 관리사무실입니다. 관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뚫리지 않고 밑에는 뚫립니다. 그리고 트랩도 하나 있고요. 먼저 레인포스 할 곳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하나, 여기, 여기는 하되 여기 한 구간만 막혀, 한 구간만 뚫어놓고 여기 나머지 구간 그리고 여기 하시면은 전부 다 막혀집니다. 의외로 3명에서 2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다 막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머지 2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을 막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거 이외로 밑에 트랩도 밑에 있는 곳인 네, 비자 사무실 쪽에 있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밑에 몇 개 뚫어야 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베이라나 아니면 스모크나 룩이 가지고 있는 충격수류탄을 이용해서 뚫으셔도 되고요. 샷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러니까 총알수가 아깝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뚫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입니다. 국민 자리죠, 거의. 거의 국민 자리죠. 여기 이렇게 비자 사무실 입구 쪽에 하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과 밑에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앞쪽에 한 이쪽쯤이 이쪽 검색 타일 쪽이 비자 사무실입니다. 여기 창문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 입구에서 많이 빨리 뛰어가지고 많이 못 봤다 아니면은 지하로 밑으로 내려갔다 한다면은 이쪽에서 위로 올라오시는 걸 잡으셔도 됩니다. 여기 하나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로 비자 사무실 쪽 창문입니다. 많이 쓰이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밑에 지하 1층, 아 지하 1층이 아닌 네, 1층 비자 사무실에서 오는 적을 이렇게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미라, 블랙미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앉아도 되고 일어서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하나만 당연히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리인포스가 두 개 정도 쓸 거예요. 두 개 정도 쓸 거기 때문에 미라 혼자서 여기 두 개 막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가스통으로 뚫으시기 바랍니다. 가스통으로 뚫으시면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쪽 시야가 보여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단에 올라오는 적 시작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는 뚫으라고 말씀드렸죠. 네, 뚫겠습니다. 잠시 뚫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미러 설치했으면서 그 왼쪽에는 이렇게 바리케이드 설치했으니까 여긴 뚫리죠. 이런 식으로 Q1을 이용해서 그 때리면서 그리고 만약에 클러스터 아니면 창문이 깨졌다 한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쪽으로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까지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뚫어가지고 여긴 블랙미러 설치해두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만약에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물론 랭크전 같은 경우에도 네, 물론 다른 곳에서 스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층 정문에서 스폰을 한다 그러니까 그게 보인다 한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뚫으셔가지고 정문 쪽 보셔도 되고요. 그건 말고는 그러니까 저 정문 쪽 말고 여기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 말고는 제가 아는 스팟 중에 하나가 여기 자리에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룸 쪽에 있는 창문 자리 이렇게까지 해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점령 전인 만큼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일단 로밍 같은 경우에는 2층에 있는 트랩도어를 다 뚫어가지고 상대방이 어디서 내려올지 어디서 올라올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기습 공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요. 물론 당연히 공격팀 입장에서는 역으로 그러니까 역으로 트랩도어 있는 공간에다가 드론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수류탄이나 일단 점령전 같은 경우에는 수류탄을 써도 되죠. 일단은 인질의 피해를 받지 않으니까 인질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광탄이나 수류탄, 뭐 연막탄, 트랩도어 쪽으로 트랩도어에서 위로 보고 던지셔도 될 것 같고요. 드론도 마찬가지.
때문에 뮤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4개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세 여기 뮤트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창문마다 하나씩 두시고 트랩도 밑에 하나 두시던가 아니면은 뭐 트랩도 근처에 그쪽에 하나라고 두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하 기록 보관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기록 보관소입니다. 서버실이라고도 부르죠. 위 뚫립니다. 밑에는 지하이기 때문에 뚫리지 않고요. 트랩도어가 은근히 많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여기 안쪽에 하나가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트랩터가 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뮤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여기 제모 하나 넣으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클러스터 막기 위해서는 여기 서버실 위 설치하셔도 됩니다. 여기 서버실 설치하셔도 충분히 닿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여기 트랩터는 못 막죠. 아쉽게도. 그거 이외에 뭐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여기 막으시고요. 여기는 가운데만 뚫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양사이드 맞고요. 여긴 뚫으셔도 되고 안 뚫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막으셔야 되고요. 미라 블랙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치하시되 바깥으로 가시면은 이쪽에 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긴 다 뚫어주셔야 돼요. 여긴 충격솔탄으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여기 블랙미러 놓을 때 그러니까 이쪽으로 커버가 됩니다. 시야가 한 여기까지 정도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저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네, 설치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차피 여기 어차피 리인포스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당연히 필요 조심해야겠죠. 클러스터 받기 위해서 여기다가 예거 두 개 정도 설치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저 계단에 내려온 상대가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여기를 뚫는다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오는 적, 계단이나 이쪽 차고에서 오는 적들을 보기 위해서 뚫어놓습니다. 혹은 그러니까 여기 뚫지 않고 발키리를 이용해서 뭐 여기에다가 CCTV를 두고 시야 확보하신다던가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로밍 같은 경우에는 2층이나 1층 쓰셔야 됩니다. 비자 위쪽에 있는 2층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차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차고 가시는데 중요하신 건 여기 매복하셔도 상관없고요. 매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스폰 위치, 상대방이 어디로 들어온지에 따라서 매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일단 위에 벽을 잘 뚫어요. 그러니까 브리싱 차지, 히바나, 그러니까 히바나 엑스카이로 아니면은 뭐 서마이트 폭약이라든지 이외에 벅이라든지 슬래치라든지 뚫을 수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비자 위쪽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 위쪽에 트랩도어 뚫어놓으시고 당연히 이쪽 그러니까 여기 밑에 사용하시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쪽 사용하시던 것처럼 여기 다 뚫으시면 돼요. 제가 스팟을 다 알려드렸죠 이미. 여기 뚫으시고 여기 정문 입구 쪽 여기 뚫으시고 여기도 주로 많이 출몰합니다. 특히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네, 많이 왔다갔다 하죠. 좀만 더 잘 뚫으시면 밑에 지하까지 커버가 돼요. 지하까지 커버가 돼요. 좀 더 멀리 뚫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지하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여기 뚫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창문. 네, 의외로 창문은 사람들이 별로 안 지나와요. 그러니까 스폰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여기로 넘어오는 거 아니면은 여기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본 위치는 여기랑 여기 정도 될 것 같네요. 당연히 트랩도어는 뚫어놓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2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층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어요. 2층에만 있어도 이렇게 뚫어놓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뚫고 마찬가지로 여기로 정문을 볼 수 있죠. 정문 입구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솔직히 그러니까 쓸모가 없긴 해요. 여기는 차라리 트랩도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차고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뒤치기 하는 거 말고는 딱히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만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발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나 아니면은 뭐 저도 솔직히 발키리는 잘 안 해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무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라 그 가스통을 부수기 위해서 뭐 들어오는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미라 설치한 곳 여기나 아니면은 그 저쪽 입구 쪽에만 그 이동식 방패 설치해 주시면은 그 안으로 못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드론을 다 잡고 웬만하면 공사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펄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그러니까 부수는 적을 상대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밑으로 보는 거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하에서 안전하게 위에, 그러니까 보면서 이렇게 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훨씬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캐슬 같은 경우에는 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그러니까 위에 1층에서 지하로 못 내려오게끔, 그러니까 트랩도 말고는 못 내려오게끔 막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이런 데 막거나, 여기는 나무로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여기도 이렇게 막고 캐슬 바리케이드로 방탄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밑으로 못 내려오게끔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긴 당연히 캐슬 바리케이드 해야죠. 그거 이외에 뭐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당연히 박히기 때문에 리인포스 당연히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트랩, 웬만한 트랩도어는 다 리인포스 해주시고요. 제가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고는 뭐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네, 그렇게 염두를 하시고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비즈 사무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층 비자 사무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아래 다 뚫리고요. 비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트랩도 밑에 두 개, 여기 위쪽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랩도어는 막으시는 것도 괜찮고 뚫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여기도 막는 것이 되게 좋죠, 웬만하면. 위에는 뚫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위에 로머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는 뚫어놓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즈 사무실보다는 당연히 여기 안에 창구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창구 쪽 리인포스를 해주죠.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마찬가지로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해줍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네, 자리 잡기 좋은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트랩도 당연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비즈 사무실이니까 2층에서 비자 사무실 노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리 위치해가지고 정문 쪽 오는 사람을 잡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긴 뚫으셔가지고 위로 가는 계단, 밑으로 가던 계단 쪽에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바로 이쪽이 비자 사무실 타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창문에서도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자리 괜찮고요. 마지막으로 이쪽 넘어가지고 여기 앞에 예, 뚫어가지고 이렇게 비자 사무실 쪽 창문 이렇게까지 커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맡아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한 명, 저기 앞뒤로 두 명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두 명 하시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리인포스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밑에 리인포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별로 안 쓰죠. 세 명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리인포스 하나 해주시고, 미라가 여기 있고 카베이라가, 그러니까 여기 커버, 여기 이렇게 커버 왔다 갔다 커버.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보여요. 여기 창문이 밑에도 보이고 해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서 밑으로 온다 소리 나면은 미라가 말해주면서 밑에 내려가서 잡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라래, 카베라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미라가 여기 있고 블랙미러 여기 설치해놓고 리인포스 해놓고요. 와리가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세 개 쫘르락 박아주시면 되고요. 제머를 여기 하나, 제머 여기 하나, 제머 여기 하나 이렇게 두고, 캐슬도 여기 위에다가 두는 게 좋아요. 그니까 1층을 막아야 하지만 2층을 막아가지고 역으로, 그니까 노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그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웬만하면은 들어오는 구멍이 많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프로스트 덫이라든지 카칸 덫이라든지 잘 깔아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당연히, 그니까 밑에 뚫어가지고 밑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긴 해요. 그니까 히바나가 있다면, 히바나나 아니면은 여기 만약에 리인포스를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한다면 밑에 한 명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미리 뚫어가지고 오는 적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여기 있으면은 일단 걸리진
걸리진 않으니까요. 웬만하면 이렇게 여기 사각이죠.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C4가 있다면은 여기 C4 던지셔가지고 잡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점령전이라고 소리 들릴 때 웬만하면 여기로 오거든요. 창문으로는 오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로비 쪽, 당연히 로비 쪽도 커버를 해줘야 돼요. 로비 쪽을 커버를 왜 해주냐 한다면은 이쪽에서도 그러니까 발을 밟으면은 되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일단 이쪽에 사람이 없어야지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로비 쪽이나 이렇게 잘 들어옮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트랩도 깨주고요. 로비 쪽 가시면은 제가 알려드린 스팟이 따로 있을 텐데 그쪽 보셔도 상관없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로비 이렇게 들어오는 거 봐도 되고 아니면은 반대쪽 계단 쪽으로 오는 사람 이렇게 봐도 되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보여요. 그러니까 누우면은 보여요. 누우면 이렇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보이고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정문까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층도 살짝 넓게 쓰셔야 합니다. 카베이라가 좀 더 그러니까 넓게 쓰는 게 좋고요.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느리죠. 느리기도 하고 기동성은 별로 안 좋긴 한데 일단 크리스 벡터가 좋으니까 위아래 잘 보시면서 쏘시길 바라고요. 있는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시작할 땐 여기 두고 클러스터나 이렇게 아니면은 뭐 뮤트가 말해줘가지고 그쪽에 그러니까 뭔가 걸렸다 제모 걸렸다 한다면은 이쪽으로 좀 피신하는 게 좋겠죠. 이쪽으로 피하면서 아니면 밑으로 아니면 좀 더 뒤로 빠졌다가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애초에 클러스터 소리 난다면은 총으로 쏴가지고 클러스터 없애버리면은 그것도 괜찮으니까요. 그것도 소리 주시깊게 드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비자 사무실을 말씀드리자면은 비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층 지하 같이 써야 되긴 하지만 지하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2층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스팟 여기 뭐 여기라든지 잘 익히시고요. 네, 여기까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하 차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고입니다. 차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리인포스 하나, 일단 이거 먼저 없애고 위에 트랩도 하나, 여기도 트랩도 하나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뚫리지 않고 위에는 뚫립니다. 위에가 바로 피아노룸이에요. 피아노룸. 먼저 리인포스 알려드리자면 여기 세 개, 당연히 세 개 하셔야 되고 여기도 막으셔야 됩니다. 여기 막으셔야 되고 여기도 막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막으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다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막아야 하는데 뒤에도 다 막으셔야 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머더홀 그러니까 V키로 살짝 간만 보고 이렇게 쏴도 되고 쏴도 돼요. 이렇게 간만 보고 쏴도 돼요.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이 문제죠. 이쪽이 여기 위에 트랩도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여기 위에 그러니까 로밍 가는 친구가 한 명 막아주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두 개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도 아마 네 개 정도?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쓰기 때문에 은근히 좀 리인포스가 빳빳하긴 해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예거가 해야 되고요. 예거 하나 정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좀 안 좋긴 한데 그러니까 밴딧이 무조건적으로 여기 장난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었다 뺐다 이렇게 발전기를 넣었다 뺐다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와이어 당연히 많이 깔아주셔야 하고요. 와이어 깔아주실 때 아니면 뭐 와이어 깔아주실 때 아니면 이쪽이나 뭐 밑에 쪽이나 해가지고 예거 그 ADS 꼭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쪽에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위에 뚫려요. 그러니까 2층에서 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서 알맞는 스팟을 뚫어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퓨즈나 아니면은 뭐 버기라든지 슬래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브레싱 차지를 하는 적들을 여기서 위층에서 밑으로 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보고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층에 누군가는 있긴 해야 돼요. 잘 보이죠? 위층에서 그러니까 위층에서 밑에 그러니까 일단 위층에도 보인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밑에 층 위층에서도 밑에가 보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위층에서도 그러니까 공사를 해가지고 밑에 다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충격 수류탄을 이쪽에다 다 쓰시는 게 저를 추천드려요. 저는 룩 스모크 카베이라 가 충격 수류탄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뮤트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도 설치 가능해요. 여기 설치해가지고 여기 막을 수 있어요. 트랩도어 마찬가지로 여기 설치해서,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뮤트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의미가 없긴 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여기는 쓸만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쓸만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여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뒤에 뒤쪽 입구, 그러니까 뒤쪽 입구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쓰레기통 뒤쪽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뒤쪽에서 드론이 오지 못하게끔 막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막고 여기 당연히 바리케이드 설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당연히 나머지는 블랙미러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블랙미러는 차라리 여기 밑에다가 다 설치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가운데 하나 설치하시는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맞닿게 이렇게 하시면은 상대방은 무조건 여기 위나 아니면 위밖에 못 노려요. 하지만 여기 위쪽에는 2층에 아군이 있기 때문에 그 아군의 힘을 믿는 거죠. 그니까 위쪽 아군이 그니까 밑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보는 거죠. 그것 말고 따로 팁은 없는 것 같아요. 예거는 그니까 대처 수류탄 그니까 잘 피해서 놓으시길 바라구요. 그것 말고 팁 드리자면은, 여기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위에 왜 올라가냐, 여기 밟아가지고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니까 이렇게 길게 밑에 안 내려가도 되고 이렇게 와서 버그 보소 이런 식으로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굳이 꼭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안 올라가셔도 돼요. 물론 내려가는 건 쉽죠. 내려가는 건 당연히 그냥 빨판 잡고 내려가면 되니까요. 빨판 잡고 이렇게 내려가면 되니까요. 이렇게 뭐 쉽게 올라간다는 점 말고는 뭐 따로 뭐 알려드릴 만한 게 안 보이네요. 뭐 여기 유리 깨지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블랙베어드 유리처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미리 깨놓으셔도 되고요. 그것 말고는 캐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 문 막으시는 게 나아요. 웬만하면 문이라든지 여기 막는 문이라든지, 일단 여기 막으면은 여기도 막고 여기 막으면은 상대방이 어찌됐든 들어온다면은 여기 갇히잖아요. 갇히게 되니까 위쪽에 있는 그러니까 아군이 밑에 뚫어가지고 본다면은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위에 클러스터나 아니면 버기 뚫는다거나 슬래지가 뚫는다거나 아니면 접촉폭격으로 뚫는다거나 할 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잘 안 써요. 웬만하면 최후의 보루로 쓰죠. 최후의 보루로 서마이트나 아니면 히바다가 죽었다면. 그거 말고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사관 점령전 이렇게 다 알려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